안녕하세요. 6월 28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지난 24일 새벽이었죠. 새벽 1시경에 그 마이애미에서 콘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층 높이의 콘도였기 때문에 또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 뭐 한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총 9명이 구조가, 그러니까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150명 넘게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종자가 150명이 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번 그 사실상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있는데요. 그 마이애미 건물, 그 콘도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과 이제 분석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확실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들은 뭐 앞으로 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지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잠깐 오늘은 좀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게 한 40년 된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1981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40년 정도 된 건물은 뭐 그렇게 오래된 건물 축에 끼지도 않죠. 웬만한 콘도나 아파트 건물들, 뭐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것들도 멀쩡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붕괴가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붕괴 당시 CCTV 화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붕괴 당시 모습을 보면 특이합니다. 이 건물이 약간 이렇게 D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가운데, 건물의 가운데 부분이 먼저 확 무너져요. 그러다가 이게 가운데 그 동쪽에 있는 나머지 건물들이 한 6초 뒤에 이제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참 특이하다. 보통 이게 건물 가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가 쑥 꺼지더니만 그 오른쪽에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화면을 보고 이제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이 초기 붕괴 지점을 구조물 하단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나 이 하단 부분에서 먼저 무너져 내리고 이게 그대로 내려앉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층까지, 그 앞에 중앙이 무너지고 그 나머지 양쪽에를 연결하는 벽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맨 뒤에, 그게 두 번째로 무너지더니만 이제 그 이어주는 구조물이 전혀 없으니까 이 남아있는 나머지 동쪽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 원인이 지하에서 이제 시작됐다는 게 이제 그 CCTV 분석 결과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남성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이 남성의 아내가 실종이 됐어요. 그 건물에서 당시에 이제 머물고 있었다가 실종이 돼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 남성이 말하기를 이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아내하고 통화했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 수영장 부근에서 이렇게 균열이 보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가설로는 지난 2019년도에 이 붕괴된 건물 주변에 새롭게 건물이 건축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 건물 기반이 약해졌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실제 그 해당 그 건물이 속해 있는 그 해당 그 관할 시에서 이 콘도 관계자가 새로 짓는 공사로 인해서 건물 구조 변경을 우려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 관계자가 뭐 더 이상 뭐 우선은 할 일을 했다, 경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간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건설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할 인력을 뽑을 것을 이제 주민위원회 추천하는 정도에서 그 대책을 한 것, 그 정도에서 대책을 끝내고 더 이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콘도 관계자가 그 주변에도 또 새로운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냥 뭐 바닷가 육지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왜 사구라고도 하고 모래톱이라고 하죠. 근데 좀 크죠. 이제 규모는 훨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런 그러니까 바닷가긴 한데 그 바다와 바다 사이에 그렇게 사구처럼 돼 있는 널찍한 땅에 뭐 물론 가정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콘도가 그 바닷가를 따라서 쫙 콘도 그다음에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또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와서 땅을 파고 막 공사를 하다 보면 예전 건물들이 아무래도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저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나오는 건 뭐냐면 이미 예전부터 이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2018년도에 아니죠. 2013년 전이니까 2018년도 맞죠. 2018년도에 당시에 건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상들이 있으니까 아마 진단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진단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뭐 일부 이제 가벼운 손상들도 좀 보이긴 하지만 그 콘크리트 부식 부위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건 좀 신속하게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고 그때 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이라고 하죠. 덱 부분에 그덱 아래에 방수제에 하자가 있어서 그 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중대한 구조적 손상이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방수제와 슬래브 교체를 권고했고요. 당시 보고서에서. 그 다음에 그 수영장 밑에 아마 지하 주차장이 있나 봐요. 그 지하 주차장 곳곳에 손상 부위가 발견됐고, 콘크리트 기둥, 그다음에 벽에 금이 가고, 좀 바스러진 부위가 많이 관측됐다. 이게 3년 전그 건물 안전성 진단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그 당시에 되게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 점검할 때 이제 기존에 그동안 또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균열도 있고 부식이 되고 문제가 있어 왔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그냥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에폭시 수지라고 하죠. 이런 걸로 보수한 흔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아서 균열도 생겼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안전 진단을 했던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수리를 하려면 한 910만 달러 정도는 들 거다. 엄청난 돈이긴 하죠, 물론. 그렇지만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보수를 수리를 안한 거죠. 그리고 안 하고 나서 작년에 아니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40년이 되는 해거든요. 1981년에 건설이 됐으니까 작년에 이 해당 타운에서는 그 40년마다 그 해당 건물에 대한 재인증 절차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마다 이제 안전 점검을 해서 이 건물은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재인증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 부랴부랴 작년에가 그 40년 되는 날이니까 아마 이제 보수 공사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안전 어떤 진단을 하고 어디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행한 게 시작한 게왜 처음에 건물 붕괴됐을 때 뉴스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지붕 공사 중이었다. 그런데 지붕 공사가 건물의 붕괴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런 게 뉴스에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붕 공사가 40년째 되면서 건물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던 공사래요. 그런데 지붕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콘크리트 부식이라든가 뭔가 구조물에 대한 그 공사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그냥 먼저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 굉장히 이게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인재는 맞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시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건물주, 관리인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증언들에 의하면. 붕괴되기 전에 막 건물이 갈라지고, 그런 벽들이 갈라지고 하는 걸 봤다라고,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만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시각에서 또 보고 있느냐면,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설계와 건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지금 나선 상황이에요. 연방정부의 그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는 곳, NIST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NIST가 왜9.11 테러 이후에 그 빌딩 붕괴를 조사한 그 연방기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문적인 곳인데, 이곳에서 27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직원들을 파견을 했어요. 뭘 보려고 하느냐면, 거기에 보면, 지금 붕괴된 콘도와 똑같은 모양의 콘도가 옆에 바로 또 있어요. 이 콘도 이름이 뭐냐면, 챔플레인 타워 그러니까 사우스예요. 붕괴된 게.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고, 그 챔플레인 타워 노스라는 곳이 있는데, 두 개가 쌍둥이 건물이에요. 똑같이 생겼고, 그 노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건물은 1년 후에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1년 그 차이로 두개 똑같이 생긴 건물이 들어섰는데, 지금 남쪽에 있는 건물이 붕괴가 된 거고, 지금 북쪽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 NIST 소속 직원들이 이 똑같이 생긴 그 북쪽에 있는 건물을 조사하러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구조적인 어떤 전면적인 이 건물의 뭔가 설계나 건축 단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우선은 그 놀스에 있는 똑같이 생긴 건물을 조사를 해서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붕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그러니까 올해에 대해서 낡아서 뭔가 부식이 되고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처음 설계 단계부터 아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서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4일 새벽이었으니까 오늘 날짜로 지금 나흘이 지난 거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일째가 돼가는데, 그런데도 보면 이제 겨우 사망자 한 9명 발견했고, 아직 150몇 명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생존자가 골든타임이 지났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존자가 이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그동안의 구조 작업을 벌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거기다가 이게 붕괴 사고가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건물이 차곡차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팬케이크 모양이다. 팬케이크 형태로 붕괴가 됐다. 이게 건물이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내려갔기 때문에 마치 정말 뭘 쌓아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차곡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공간이 있어야 생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무너진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생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어떻게든 생존자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어떤 중장비를 갖다 놓지 않고, 이제 위험하니까 중장비를 동원을 하면 그냥 갑자기 또 잔해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비 동원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색하는데, 생존자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정말 생존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제부로 해서 이 중장비가 이 붕괴 현장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생존자를 구출할 거에 대한 그런 기대는 거의 사라진 게 아니냐. 이제는 어떤 이제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찾으려고 이제 중장비가 동원된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뭐 크레인이나 굴착기 같은 것들이 다 등장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이제 그 담당 그 상황 그 이제 구조 담당자들은 그렇진 않다. 끝까지 이제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 27일 일요일에만 그래서 중장비에 동원되고 나서 일요일에만 시신이 네 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중장비에 동원하니까 훨씬 속도는 좀 빠르죠.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38m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38, 폭이 6m, 그리고 깊이가 12m의 구덩이를
파는 방식으로 생존자들 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그런 방법이고, 그런 방법으로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어저께 시신 내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빠르게 이제 희생자들이 더 발견이 될것 같고, 그 사이에 생존자들이 나오면 정말 그건 너무너무 다행인 일이고요. 지금 현재 3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24시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장비가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조 작업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뭐 골든타임이 이미 뭐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은 뭐 이런 재난 지역에서 생존자들이 몇 주에 걸쳐서 생존했던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라고 그러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생존자분들이 빨리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네임 미닛에서는 마이애미에서 붕괴된 콘도, 지금 현재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들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생존자 구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